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연기법을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 불교 환경연대를 오용만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울산 불교 환경연대는 작년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와 녹색 사찰 협약, 하천 정화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양산 산림청과 MOU를 맺어서 협업으로 많은 분들이 울산 그 소실된 울산 국유림에 나무를 심었던 거, 그 굉장히 인상 깊은 활동이었고요. 지난 2018년 울산 불교 환경연대 상임 대표로 취임한 백년사 주지 천도 스님은 실천하는 행동을 토대로 현장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기후 행동과 지도자 양성 교육인 1.5도시 기후 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5도시 기후학교를 열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기후 환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인식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이제 교육을 했었다. 그래서 4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해 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활동가들도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이제 1년이었습니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환경운동이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닌 생각에 새로운 인식을 심는 것이고 마음의 조화로움을 심는 수행을 일환이라고 강조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연기적으로 우리는 너와 내가 하나고 모든 생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우리 공동체, 지구 공동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 백신을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며 고통받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 불교 환경연대의 조용한 울림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